BTS라고 혹시 아세요? 네. 알아요? 몰라. BTS가 누구야? 아무튼 만지지 마시고 소리 같이 들려. 지민 모르죠? 1995년 10월 13일. 10월 13일? 예, 남자예요. 예.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어요. 그 네. BTS인데 지민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? 네. 신점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점이 어떻게 나올까 솔직히 궁금하거든요. 괜찮은데 왜 그래? 이 사람 자체는 뭐 연예인이라고요? 네, 연예인이에요. 자기 명예를 지금은 지금도 연예인을 하고 있다고요? 네. 명예를 떨피고 있는데? 명예를? 응. 지금 명예를 떨피고 계속 좀 떨피고 있을 텐데? 떨피고가 뭐예요? 떨피고? 아니, 올라간다고. 떨치고. 떨치고. 충청도 말이라 그래요. 이 사람 계속 상승해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명예가 있어. 명예가 있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끼가 좀 타고났죠. 그 연예인 쪽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. 많이.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뭐 자기가 또 그쪽으로 연예인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끼가 다분다분해. 상승 많이 이렇게 올라가 좀. 그리고 사업적으로 좀 많이 머리가 돌아가는 편이에요. 사업적으로? 네. 잘 된다? 네. 인간 대회도 좀 좋은데 인간 대회는 것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인간 대회가 또 너무 좋아. 앞으로 괜찮아요. 너무 괜찮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아, 이분은 구설 같은 것도 없고? 네. 구설도 그렇게 없어요. 자기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괜찮아요. BTS는 모르잖아요, 누군지. 몰라. 아니, 뭐 하셨어요? TV도 안 보시고. 글쎄, 뭐, 그냥, 나는 그냥, 오로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매달린 거 없고, 그냥, 그래, 요새. 드라마만 보시고? 응. BTS는 모르고? 요새, 아니, BTS는 요새 저기잖아, 현대판이잖아. 현대판이지. 예, 나는 저기, 저것만 좋아하잖아. 유선방송? 아무튼 알겠습니다.